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수입 차량을 한 대 가지고 나왔는데요. 수입차 하면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 바로 잔고장. 그 잔고장이란 말이 정말 쏙 들어갈 만한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혼다의 어코드 9.5세대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가지고 나온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혼다의 어코드 차량, 제일 중요한 이 금액, 저희 요차어때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165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650만원 스펙이 어떻길래 궁금하시는데, 바로 요 차량 연식이 2017년식이에요 2017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87,300km, 주행거리도 정말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단순 교체, 운전석 휀다 교체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에 혼다의 어코드 9.5세대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수입 차량에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입 차량에 이 잔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외관부터 상태들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9.5세대 정말 획기적으로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LED 라이트가 너무나도 영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크롬 그릴이 정말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얇은 게 여러 줄이 아니고 이 두꺼운 크롬 라인이 하나로 큼지막하게 들어가면서 정말 전면부에서 엄청나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옆부분으로 보시면 휠도 이렇게 약간 바람개비 모양의 휠로 들어가 있는데, 그레이와 블랙의 투톤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휠 관리 상태 최고예요. 정말 휠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한번 봐드리면 타이어는 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부분에 굵직한 캐릭터 라인 쪽에 문콕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위쪽으로 썬루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코드 차량 국내 소비자분들께 정말 많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지금 보이는 이미지보다 실내가 정말 큼지막해요. 거의 그랜저 이상급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온 가족 구성원이 타는 패밀리카로 정말 유용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휠도 지금 휠에 기스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 관리 상태 좋고요. 거기에다 타이어 상태 봐드리면 앞 타이어와 동일하게 한 60-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올 건데요. 뒷부분에서도 확실히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공간도 제가 보기엔 이 정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께 인기가 많은 차량인 것 같아요. 정말 옆으로도 안으로도 정말 깊숙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 이외에도 보시면 이렇게 폴딩 레버가 있습니다. 좀 더 큰 짐을 실을 때 뒷자리 폴딩까지 가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뒤에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조수석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 건데요. 조수석 쪽도 지금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외관 쪽 지금 광택이 나기 전인데도 정말 너무 관리 상태가 좋은데요. 이 차량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요즘은 많이 없죠. 리모컨 키에,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리모컨 키에 보시면은 시동을 거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동 걸렸어요. 외부에서 먼저 시동을 걸고 실내 온도를 지금 에어컨 세팅한 온도로 맞춰진 다음에 탑승할 수 있는 요 원격 시동 스위치까지도 리모컨 키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봤으니까 지금 미리 틀어놓은 이 실내, 시원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드릴게요. 정말 시트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위의 컨디션 지금 매우 완벽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이 어코드 차량 같은 경우에 실내 처음 탔을 때 제일 눈에 들어오는 부위가 바로 이 듀얼 스크린이에요. 듀얼 스크린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옵션부터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은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한번 보시면은 핸들에도 버튼들이 정말 굵직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오른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그리고 왼쪽으로는 트립창 컨트롤하는 기능, 그리고 밑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계기판도 이콘 모드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차라도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연비까지도, 연비 효율성까지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리고 위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위에 보시면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썬루프도 지금 개방감도 좋고 레일에 뭐가 걸려서 소리가 나는 부분 없이 정말 완벽한 작동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열었다 닫았다 할 때 한번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레일에 뭐가 걸린 소리 전혀 안 나시죠? 지금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두 개의 스크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이 카메라 부분들을 밑에서 또 터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좀 넓게 와이드하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룸미러 모드, 그리고 이거는 위에서 아래를 보는 모드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터치로 다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화면 자체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거의 태블릿 PC를 하나 얹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 터치패드에 스크린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듀얼의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에어컨 한번 키면은 지금 에어컨 상태 최고입니다. 에어컨 정말 잘 나오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다른 온도로 듀얼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운전석에선 덥다, 조수석에선 춥다, 이제 다 다른 온도로 조정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밑으로 한번 넘어갈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조그만한 수납 공간 옆으로 이렇게 USB 포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요즘에 필수품이죠. 네,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튼을 보시면은 온오프 버튼인데요. 꾹 누르고 있으면 필요 없을 때는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꾹 누르고 있으면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이렇게 온오프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쪽에 식어째까지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위한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노브 양옆으로 보시면은 하이와 로우의 2단 열선 시트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가족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차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자리만큼 뒷자리 공간 너무나도 넓습니다. 제가 뒤로 가서 그 공간 얼마나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습니다. 뒷자리 공간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거의 제네시스 정도 크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뒷자리 공간은. 네, 무릎 공간 엄청납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좁다라고 생각하신 분 없이 정말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상당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시트 상태는 거의 아무도 안 쓰셨어요. 정말 너무나도 깨끗하게 거의 신차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밀리카로 쓰기에 딱 좋은 엄청난 공간이 나오고요. 뒷자리도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로우하고 하이로 뒷자리까지 열선 시트는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사용감도 없고 공간도 그렇고 너무나도 완벽한 정말 패밀리카에 딱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드렸으니까 이 차량 이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얼스드림 테크놀로지 정말 친환경적인 차량답게 엑셀을 살살 밟을 때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초록색의 라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세게 밟으면은 색이 바로 변해요, 하얀색으로. 네, 이렇게 조금 더 지금 친환경적인 주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다시피 더 연비 주행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친환경적이지만 네, 살짝 한번 밟아볼게요. 와, 출력적인 부분도 지금 여기 노면 자체가 살짝 고르지 못한데 스핀이 날 정도로, 네, 휠 스핀이 날 정도로 정말 출력적도 매우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살짝 이렇게 달리면서 한번 밟아 볼게요. 와, 브레이크 성능은 와, 지금 진짜 그냥 있는 힘으로 사정없이 그냥 세워버립니다, 차를. 정말 브레이크 쪽, 최고네요. 지금 모든 부분들 너무나도 완벽한 컨디션, 거기에다 완벽한 모습들 보여주는 게 일단 연식도 2017년식, 거기에다 주행거리도 짧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컨디션들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운전 해봤으니까 이 차량 이제 총평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엔진룸에 써있는 저 얼스드림 테크놀로지, 네, 바로 친환경적인 차의 그 기술력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연비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정말 친환경적인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일단 혼다 차량 정말 이 엔진 잘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그 어느 업체보다도 많은 엔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차량인데요. 보시면 엔진도 엔진이지만 이 차체에 이렇게 스트럭바까지 들어가면서 강성적인 모습, 그러고 이 혼다 하면은 또 모터스포츠계가 떠오르실 겁니다. 정말 모터스포츠계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던 만큼 정말 모든 기술력을 집합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2017년에 등록한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가 87,000km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교체, 네, 이쪽 운전석 펜다교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차 차이도 없고 색깔 차이도 없는 정말 완벽 수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저희 요차 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1,650만원입니다. 네, 지금 1,650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 정말 컨디션 최고의, 정말 누가 봐도 잊혀지지 않을 만한 인상까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친환경적인 기술력. 네, 요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위에 있는 대표원으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요 차량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지금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시다 하면은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그리고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드리면은 그 내용들 참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건데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